레코드 스타트. 은대는 유니포 텍스트북 74페이지. 74페이지. 형용사. 형용사는 adjective. adjective 은대 하면 뭐 but. 제주도에 있는 근데 이 but 하는 보통 뭐 그 compare, contrast 할 때 많이 하죠. 지만 하고 같아요. 지만 but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 in 제주 island 호텔이 비싸요? expensive? 오른쪽 호텔은 비싼데 왼쪽 호텔은 비싸지 않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Right side. This hotel. 오른쪽. 오른쪽 right side 호텔은 expensive 비싼데 비싸지만 but left side 왼쪽 호텔은 비싸지 않아요. 지 않아요 하면 안 비싸요 같죠? 안. 지 않아요 하면 안. Not expensive. 안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은대를 보면, 작다, 작다는 small, 크다. 이 가방은 작은데, this bag is small, but 저 가방은 커요. 이 가방은 small, but 저 가방은 커요. 저 가방은 작지 않아요. Not small. 안 작아요. 또 can. 작지 않아요. 안 작아요. Just 커요. 높다. 높다는 뭐예요? High. High. Low. Low 하면 낮다. 높다, 낮다. Ivy, how to make new sentence? 높다. 높은데. 뭐 높아요? LCC. LCC는? 높은데. 높은데. 제 집은? 제 집?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낮아요. 높지 않아요. 뭐 can 낮아요. Good. KCC는 높은데 우리 집은 낮아요. 보통 이 compare 할 때는 subject particle 은는을 해요. 이가는 안 하고 이가 우리 KCC가 높은데 우리 집이 낮아요는 안 해요. Always use 은는. KCC는 높은데 우리 집은 낮아요. 가깝다는 close and far 하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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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드라, how to make 가깝다 멀다? 가깝다. 아깝다. 회사는 우리 회사는 가까운데? 가까운데 그 우리 회사는 가까운데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멀어요. 이상하네. 우리 회사는 가까운데. 식당은 아니요. 식당은 멀어요. 쇼핑몰은 멀어요. 네. 회사는 가까운데. 아, 회사는 가까운데 쇼핑몰은 멀어요. 이 집 어때요? How about this house? 아, 이 회사는 가까운데 쇼핑몰이 너무 멀어요. 쇼핑몰은 멀어요. Anyway, 여기는
가깝다 바 이레귤러 하면 가까운데 가까운데 맨 많다 하면 많은데 이 쇼핑몰 어때요? 사람은 많은데 뭐 회사는 많지 않아요. 많은데 재미있다 하면 재미있는데 있는데 재미있는데 맛있다 맛있는데 있다 없다는 다른데요. 맛있는데 이 식당은 맛있는데 뭐 이 음식은 맛있는데 저 식당은 맛 없어요. 맛 없어요. 보통은 프런세이션은 맛 없어요. 맛 없어요. 맛 없어요. 맛있는데 맛 없어요. 무겁다. 무거운데. 무거운데. 또 컴퓨터는 무거운데 노트북은 light 하면 무겁다는 heavy and light 가벼워요.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heavy and light 가볍다. 컴퓨터는 무거운데 laptop 노트북은 가벼워요. and 어렵다 어려운데 쉽다 하면 쉬운데 어렵다 easy 쉽다는 easy 어렵다 deep hard topic 2는 어려운데 topic 1은 쉬워요. 어려운데 싸다 하면 싼데 이건 싼데 저건 비싸요. 좋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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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좋은데. 길다. 길다 long. 긴데. 긴데. 길다 라이리글라 하면 긴데. 숏 뭐예요? 숏 길다 앤 잡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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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짧다. 또 뭐 할까요? 기차는 긴데 버스는 짧아요. 기차는 train long but 버스는 short. 긴데. 이건 다 h b 플러스 은데. 다시 텍스트북 보면 방이 어때요? How about room? 여기는 신라 호텔. 신라는 프랑스어는 신라예요.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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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어렵죠? 어려우면 항상 신라. 신라 호텔은 큰데 오렌지 호텔은 작아요. 신라 호텔은 big, but 오렌지 호텔은 small. 방이 어때요? 신라 호텔은 오렌지 호텔은 좀 더러워요. 이거 뭐 할까요? 깨끗한데? 끝. 깨끗한데. 신라 호텔은 clean. 깨끗한데 오렌지 호텔은 좀 little bit dirty. 더러워요. 굿. And 공항에서 멀어요? Far from airport? 신라 호텔은 공항에서 먼데. 아, 먼데. 오렌지 호텔은 공항에서 가까운. 그 멀다 가깝다. 여기네요. 가깝다 멀다 가까운데 지하철역은 가까운데 버스탑 버스 정류장은 멀어요. And 크다 작다 하면 뭐 큰데 뭐는 작아요. 뭐가 크죠? 아, speak. 비행기?
비행기는 큰데 차는 작아요. 큰데 작아요. 길다 짧다 또 긴데 짧아요. Long and short. 짧아요. 은데 이거 좀 쉽네요. Easy. Workbook. 뭐든 짧다. If wanna change to the 는데 as well. 짧다 짧은데. 짧은데. 짧은데 길어요. 짧다 앞에 오면 짧다 플러스 인데 짧은데. 짧은데 숏. 보통 이 디스턴스 만약 짧다 길다 짧다 사이즈 길다 짧다. 이 연필은 짧은데 저 연필은 길어요. 롱. 워크북 54페이지. 워크북 54. 근데 미나 씨는 마음이 소라 씨는 마음이 넓지 않아요. 마음이 넓다 하면 generous. 소라 씨는 화를 잘 내요. 또 미나 씨는 마음이 높은데. 높은데. 넓은데. 넓은데. 넓은데 하면 넓은데. 미나 씨는 마음이 넓은데 소라 씨는 넓지 않아요. And number two, 미나 씨는 quiet, 조용한데, 조용한데, 소라 씨는 not quiet, 조용하지 않아요. 소라 씨는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Like talking. 말하는 것, talking. And, 형, 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Please make one sentence. 한 문장 하면 한 문장. 문장 하면 sentence. One sentence로 만드십시오. 형 방은 작아요. 그런데, but 동생 방은 커요. Big. 또 형 방은 작은데 동생 방은 커요. And number two는 형 방은 밝아요. 밝아요는 bright. 그런데 동생 방은 어두워요. 어두워요는 dark. 베이직은 어둡다. To be dark. 또 어두워요. So number two는 형 방은 밝은데. 밝은데. 형 방은 밝은데 동생 방은 어두워요. 네. 네, 형 방은 깨끗해요. 그런데 동생 방은 더러워요. 형 방은 깨끗한데. 깨끗한데 동생 방은 은데. 다 여기는 이레귤러네요. 이레귤러. 말하기 수업은 쉬운데 스피킹 클래스는 easy but 읽기 수업은 어려워요. reading 클래스는 difficult. 쉽다 쉬운데. and 무겁다 무거운데. 아 change to 무거운데. 지훈 씨 백은 무거운데 heavy. 파울로 씨 가방은 가벼워요. light. 베이직은 가볍다. 무거운데 가벼워요. and 미나 씨는 머리가 long. 히로미 씨는 머리가 short. 긴데. 길다 플러스 은데 하고 으드롭 나바사 라드롭 더 긴데. 히로미 씨는 머리가 short.
짧아요. 아, 머리. Good. 아, 내일은 저기 미용실 갈 수 있어요? From tomorrow? 미용실 오픈해요? 미용실 헤어샵? 아, 미용실은 오픈 안 해요? 안 해요. 언니 식당 컴퍼니 그래요? 내일 산드라 씨, IB 씨는 내일 회사에 가요? 저는 가요. 아니요. 안 가요. 아, 산드라 씨 안 가요? IB 씨도 안 가요? 안 가요. 아, 안 가요? 어, 내일 뭐 사람들 다 뭐 회사에 가요. 뭐 내일부터 운동해요, right? 운동 할 수 있죠? 조깅. 혼자 운동. 아, 혼자 운동할 수 있어. 테니스는 괜찮아요. 테니스. 아, 네. 테니스, 배드민턴도 괜찮아요. 테니스, 배드민턴은 뭐 이렇게 빠도 괜찮아요. 풋볼 뭐 안 돼요. 아, 운동은 근데 회사는 안 가요? 그럼 회사 언제 가요? 몰라요. 몰라요? 다음 주? 아, 다음 주? 12일? 예부터 12일? 좋아요. 한국은 지금 홀리데이 계속 one week holiday. 왜요? 무슨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많이 있어요. 며칠이지? 4월부터 4월 30일? 아,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그 부다예요. 부다. 오시다 하면 coming이죠. coming day 하면 또 이 코리안 스타일 부다 birthday 외삭 day same 외삭 day 근데 different day anyway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에서 이거는 public holiday 그리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이거는 그 Labor Day. 네, workers. 근로자. 근로자 is worker. 근로자에 하면 이거는 뭐 for us. 날 하면 day. 그리고 5월 2일, 5월 3일은 weekend. 오늘까지 주말. 그리고 5월 4일은 이날은 뭐 없어요. 그런데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 이것도 퍼블릭 홀리데이예요. Children's Day. 그래서 5월 4일도 just break. 그 샌드위치라서 이날도 홀리데이. 이날도 쉬어요. So 1, 2, 3, 4, 5, 6 day holiday. 6일 연속하면 continue. 연휴라고요. 연휴하면 continue holiday. 연휴. 6 days 이건가? 이거죠 연휴. 6 day holiday. 그래서 지금 다 going to 뭐 제주 아일랜드 끝났고 to foreign 외국은 못 가요, right? 그래서 지금 제주도, 경주, 부산 사람이 아주 많이 있어요. 호텔도 뭐 다 full. 뭐 극장도 오픈, 시네마도 오픈, 다 오픈. 5월 5일 No more case? 네, no more what? No more case? New case? 아, 케이스는 있어요. 어제는 지로, 어제 0명. 보통 뭐 지로 그리고 3명. 아, 어제가 3명. 사람이 작아요. 그래서 5월 5일 날은 뭐 베이스볼, 야구 시즌 스타트하고 5월 8일은 풋볼, 축구 리그도 스타트해요. 여기는 이제 막 다 스타트를 하네. 아니 또 뭐 하다 했지? 아, 미용실이었나? 미용실. 저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라스트예요. 아이솔레이션 마지막 날. 뭐 투마로 내일 이제 so fast. 네. 네, 이제 can go outside. Can cut my hair. 머리 너무 길어. 머리가 긴데.
내일 나가서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오케이. 긴데 짧아요. 조용하다 하면 조용한데 quiet. 작다 하면 작은데. 작은데. small. 작은데. 길다. 긴데. 쉽다. 쉬운데. 쉬운데. easy. 재미있다. 재미있는데. 이 드라마는 재미있는데 뭐 저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 재미없는데. 있다 없다는 다는데. good. very easy. okay. and textbook 75페이지. 75페이지는 는데예요. 는데. verb 하면 는데. So, 두 분 다, two person all. 두 분 다 회사에서 일해요? work in company? 아니요. 한스 씨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work, but 제임스 씨는 영어 학원에서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뭐 하면 just 는데, 가다 하면 가는데, 저는 회사에 가는데 뭐, IBC는 안 가요. 먹다 먹는데 하다 하는데 저는 운동하는데 언니는 운동 안 해요. 만나다 안 하는데 만나는데 좋아하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좋아하다도 is verb이에요. verb 좋아하다 like. 또 저는 BTS 좋아하는데 IBC는 TWICE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있다 있는데 드시다. 드시다 하면 얘는 폴라이트네요. 폴라이트. 드시다. 드시는데. 또 아버지는 점심 드시는데 뭐 뭘 먹을까요? 밥을 밥 드시는데 어머니는 과일 드세요. 네, 먹다 드시다. 다른 것도 뭐 계시다 또 뭐 캔.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쇼핑몰에 계세요. 네. 또 이거는 verb 하면 다 는데. 그리고 past tense도 캔. past tense. past tense 하면 가다 가는데 past tense 하면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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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회사에 갔는데 한결아 씨는 극장에 갔어요. 먹는데 하면 먹었는데 하는데 했는데 했는데 만났는데 좋아하다 좋아 했는데 했는데 저는 옛날에 long time 먹어 옛날에 뭘 좋아해요? 뭐, 스케이트? 스케이트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해요. 좋아했는데 읽었는데 드시다 드셨는데 드셨어요 드셨는데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아 드셨는데 so 보면 다시 넘버 원 adjective
하면 은데, 작은데, 큰데. verb 하면 는데. 그럼 또 나온도 해야죠. 나온 하면 나오는 always plus 뭐예요? 인. 아, 이요. 인데. 인데. 또 IBC는 회사원인데. 에디슨 씨는 학생이에요. 어머니는 요리사인데, 이거는 다 인데네, 그냥 요리사인데, 회사원인데, 인데네, 인데. 요리사인데,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이거 이신대도 있네. 이신대. 아, 이신대 하면 polite. 이다. 이시다. 그리고 뭐 앗, 얻는데 뭐 갔는데 먹었는데 past tense. 여기도, 아, 여기도 adjective도 되네요. 지금 날씨, 지금은 날씨가 추운데, 어제 날씨가 추웠는데, past tense, present tense, past tense, 뭐 추웠는데, 더웠는데, 인데, 인데도 past tense 있어요. 이것도 이었는데, 이었는데, or 였는데, last consonant 하면 이었는데, no last consonant 하면 였는데, 인데, 얘는 베이직이 이다예요. 이다, to be, to be, 이다. 이게 past tense 하면 이었다. 그럼 옛날에 학생이었다. 학생이었는데. 이었다, 엠이었다. 요리사였다. 이거 아직은, 우리 아직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Anyway. 이다, to be 이다, past tense 하면 이었다. So, 이었는데, 이었는데. 저는 옛날에 회사원이었는데. 뭐였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네, 였는데. 또 정리하면 이렇겠네요. Adjective, then present tense, past tense. 네, 다시 텍스트북을 보면 는데, 여기는 동사, 는데. 대답해 보세요. Try to answer. 두 분 다, two person, all, 매운 음식을 잘 드세요? 잘 먹어요? 한스 씨는 잘 먹는데, 제인스 씨는 잘 못 먹어요. 잘 먹는데, 못 먹어요. IBC 씨, 산드라 씨는 매운 음식 잘 먹어요? 잘 드세요? 매운 조금? 음식, 조금? 조금 먹어요. IBC 씨는 매운 음식 어때요? 못 먹어요. 아, 못 먹어요? 응. 아, 저는 잘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잘 먹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6년? 6년? 오래 사니까 지금은 못 먹어요. 응? 아, 한국에서는 잘 먹었는데, 지금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매운 라면도 지금 못 먹어요. 먹으면 막. 왜요? 왜요? 집에서 안 먹어요? 아, 집에서 많이 안 먹었어요. 매운 음식 많이 안 먹어서 지금은 잘 못 먹어요. 매운 음식 싫어요. 이제 배 아파요. 먹는데 제임스 씨는 잘 못 먹어요. 두 분 다 노래를 잘 불러요? 한스 씨는 아, 이거는 지금 한번 써보세요.
This is right, number 2, 3, 4, 5. 이거는 좀 어려워요. Difficult. 아주 어렵네. 한번 지금 써보세요. 넘버 2, 3, 4, 다 했어요? 네. 했어요? 산드라 다 했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하고 있어요. 에디스는 이거 왜 보이스가 안 되죠? 보이스가 보이스는 해야 되는데 이어폰 해도 안 돼요? 지금 에디스 자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아,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응? 이게 채팅이죠, 채팅. 채팅 보여요? 네. 아, 보여요? 에디슨 컴퓨터예요? 핸드폰이에요? 뭐 아이패드예요? 뭐예요? 네. 에디슨? 지금 컴퓨터예요? 헤드폰이에요? 에디슨 자요, 지금. 그 이거 메시지 보면 메시지 답 주세요. 이거 지금 채팅 보이죠? 안 해봐서 보이죠? 잘 보이죠? 오케이. 아, 두 분 다 노래를 잘 불러요? 한스 씨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이거는 부르다, 부르다 하면 뭐 콜도 있고 싱어송도 있죠. 싱어송. 부르다, 프레젠테는 불러요. 프레젠테는 필요 없네. 이거는 한스 씨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데, 아, 제임스 씨는 노래를 못 불러요. 노래를 못 불러요 하면 노래를 잘 못해요. 아, 컴퓨터예요? 컴퓨터? 아, 보이스. 그러면, 아, 그 헤드셋을 사야 되네. 헤드셋을 사야 해요. 이어폰으로 안 되네. 지금 헤드셋 그 라자다에서 사세요. 그 싸요. 칩. 왜 칩?
저도 라자다에서 헤드셋 샀어요. 사서 테스트 해봤는데 좋은 헤드셋도 아주 싸요. 뭐 20링깃? 20, 30링깃? 쨍해요. 네, 헤드셋 사야 돼요. 헤드셋 사서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잘 부르는데, 잘 부르는데. 그 아이비 씨, 산드레 씨는 노래 잘 불러요? 조금? 조금 불러요? 노래방, 노래방에 가요? 네. 옛날에. 아, 옛날에 갔어요. 아이비 씨는 지금도 가요? 지금도 가요. 그리고 18번이 있어요. 18. 18번. 그 한국사, 이제 뭐 노래방 얘기하면 18번이 뭐예요? 그래요. 18번이 뭐예요? IBC 18번이 뭐예요? 18? 아, 모르죠. 18번. 18번. 왜 18번이지? 한번 잠깐만요. 18번. 아, 여기 있다. 18번이 뭐냐면,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잘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In Korea에서. 좋아하는 favorite song or 뭐 잘 부르는 노래는 18번. 그래서 아, 18번이 노래 뭐예요? 하면 뭐 노래 타이틀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도 지금 왜 18? 어, 저도 지금 생각했어요. 어, 근데 왜 18번이지? 항상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저 18번이에요. 근데 신문 기사가 있네. 노래방 애창곡은 왜 18번이라 불릴까? 오랜만에 노래방 왔으니 18번이나 불러볼까? Should I sing a song? 18번. 노래방에 가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곡, 잘 부르는 애창곡을 18번이라 칭하며 노래분을 검색하고 한다. 그렇다면 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8번이라 부르게 된 것일까? 아, 옛날에 1번, from Japan, 1번에서 왔네요, 18번이. 뭐지? 아, 일본의 그 일본 연극 드라마 가부키죠. 가부키가 있는데 가장 famous 인기를 끈 게 18번 작품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그 가부키 일본 연극 일본 드라마 이거예요. 이거. 이 가부키가 넘버 원부터 쭉 있어요.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인데 넘버 에이틴이 가장 페이머스. 그래서 18번 하면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한국은 옛날에 일본하고 일본 콩콜 한 적이 있죠. 얘는 일본에 같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이 18번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도 아 그럼 18번 그래서 지금도 이제 18번 하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한다고 저도 지금 알았어요. 이거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는 18번 하면 다 좋아하는 노래. 18번. 18번이 IBC는 18번이 있어요? 항상 노래. 18번 is one song. 아, the best song. Best song. 항상 가면 always 아 잘해야지 하면 이제 하고 부르는 노래 베스트 송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넘버 원 잘하는 거 뭐예요? 잘 부르는 노래 뭐예요? Britney Spears 노래. 누구 노래요? Britney Spears. 아 Britney Spears 노래요? Britney Spears. 코리안 스타일, 브리티니 스피어스 뭐 톡식 뭐 이런 거 있나? 아, anyway 댄스 뮤직 아니에요? 댄스 뮤직? 댄스 팝송? 맞아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맞아요? 몰라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그 코리안 스타일 브리티니 스피어스 right? 네. 아, 산드라 씨는 18번이 있어요? 아,
홍콩 가수 노래. 홍콩 가수. 홍콩 가수 누구예요? 어? 누구? 아, 아니, 홍콩 가수 노래 좋아해요. 아, 잘해요. 네. 잘해요. 그 18번이라고 해요. 18번. 그 18번이 뭐예요? 네, 노래를 잘 부르는데 제임스 씨는 노래를 못 불러요. 두 분 다 스키 탈 줄 알아요? 스키 탈 수 있어요? 하고 갔죠. 제임스 씨는 탈 줄 아는데. 아는데. 그 탈 줄 아는데. 이거는 뭐 탈 수 있는데 하고 쌤 갔죠. 탈 수 있는데. 탈 줄 아는데. 한수 씨는 탈 줄 몰라요. 두 분은 어디에서 왔어요? 아, 이거 파스트이네요. 어디에서 왔어요? 제임스 씨는, 응? 제임스 씨는 캐나다에서 왔는데? 아, 왔는데, 그래.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나다에서 왔는데, from 캐나다. 한스 씨는 저머니, 독일에서 왔어요. 왔는데 두 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before come to Korea 아, 뭐 했어요? 보통 뭐 해요? 뭐 했어요? 하면 다 이거는 직업이에요. occupation, job. 뭐 했어요? 뭐 해요? 제임스 씨는 학생, 한스 씨는 회사원. 이었는데. 학생? 이었는데. 아, very good. 학생이었는데 지금 now 하면 지금은 학생인데 present 하면 인데 past 하면 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한수 씨는 회사원이었어요. 아, good. 어, 잘하네요. 네. 아, 어떤 음식을 잘 먹어요? 샌드위치, 김밥. 앤디 씨는 샌드위치를 잘 먹는데 위나 씨는 김밥을 잘 먹어요. 저를 아이비 산드라로 바꾸죠. 아이비 산드라. 아이비 씨는 하루에 몇 시간 자요? 8시간. 8? 응. 8시간. 산드라 씨는 하루에 몇 시간 자요? 5시간. 5시간 자요? 네. 왜, 왜요? Why? 일이 많아요. 밤에 일을 해요? 네. 와, 5시간 자요. 굿. 어디에서 살아요? 이거는 뭐 플레이스겠네요. 어디에서 살아요? 살았어. 저는 캐나다에 살아요. 안드라 씨는? 북기빈당. 북기빈당. 아, 북기빈당에도 살아요? 사람이? 네, 쇼핑몰밖에 없는 거. 북기빈당에 살아요. 오케이. 하루에 몇 시간 아 일 해요로 바꿔? 일 몇 시간 일해요? 일해요? 아, 9시간? 9시간. 안드라 씨는? 10시간? 10시간? 뭐 9시간, 10시간 일해요. 그, 또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아이비는? 아이비 씨는 8시간? 자는데 산드라 씨는 5시간 자요. 몇 시간 자요? 하면 자는데. And 어디에서 살아요? 아이비? 어디에서 살아요? 하우스에서? 아이비 씨는 테라스에서 사는데. 사는데 그? 산드라 씨는 북기빈당 에서 살아요. 그
아는데 북기비당에서 살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산드라? 아이비 씨는 9시간 일하는데 그 산드라 씨는 10시간 일해요. 10시간 일해요. 굿. 네. 는데 워크북 56페이지. 워크북 56페이지. 그걸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죠. 56페이지를 쓰고 5분 브레이크 타임. 는데 한번 써보세요. 지금 break time? 네. break time에 break time에 쓰세요. 쉬워요, easy. break.